인사법이나 미주 미주 라비즈 미주 라비즈라고. 어 근데 그렇게 이렇게 하는 스킨십의 어떤 인사 문화가 좀 바뀌었나요? 혹시? 아 바뀌었죠. 이제는 아 다 인사 할 때는 그냥 멀리서 하고 아 나마스테 나마스테까지는 아닌데 아니죠. 근데 약간 하이 이렇게 하고 우리 근데 원래 사실은 그 인사는 친한 친구끼리들이만 아니면 뭐 가족끼리 예. 아니면 뭐 여성 아니면 좋아하는 여성한테 예. 뭐 예, 그런 식으로 오, 이렇게 막 아 그래요? 아 이거 예. 아무나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? 이 비주? 아무것도 저희는 다 해요. 저희는 다 해요. 이탈리아 이탈리아 다 해. 이탈리아 여기는 어. 프랑스는 보고 아 얘 괜찮겠다 하고 저희는 저희는 로빈 스타일 아니에요? 로빈 스타일? 저희는 진짜 다 해요. 아, 다요? 다 인싸요, 인싸. 선택적 인싸구나. 저희 무조건 인싸요. 그리고 이태리 사람들은 그거 인사할 때 우리는 약간 그냥 몰터치만 하는데 이태리에서는 되게 가깝게 인사를 하더라고. 아니, 이게 왜 했어요? 너무 부담스러워. 하는 척 하는 거잖아요. 아, 이제 진짜 닿는 건 아니죠, 볼에? 누구랑 하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나요? 알아들었어. 너무 마음에 들면은 막 15번씩 막. 네. 그래. 제일 궁금했던 게 이게 뭐 왼쪽부터 정해져 있어요? 보통 왼쪽 하려다 같이 하다 잘못 이렇게 되면 왼쪽 하려다 같이 하다 잘못 이렇게 되면 자기 그냥 항상 고민해서 아, 하다가 그러면 뽀뽀 두 번 하나 입술 하나 뽀뽀 두 번 아니 그게 아니고 일부러 아니 길 가다 그런 거 없어? 나 왼쪽 가려다 이사 오른쪽 가려다 역시 선수 출신 맞네요. 선수 출신 맞네요. 그게 아니고 이게 정말 인사 못하는 게 큰 어려움이었어요. 왜냐면 저희도 사실 그렇게 배웠으니까 뽀뽀하고 안아주는데 못 안아주니까 뭔가 이탈리아 사람들이 거리 두는 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. 되게 진짜 힘들었어요. 맞아. 힘들어요.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술 먹는 문화 있는데 원래 이탈리아 사람들은 술 먹는 게 혼술한 문화 아예 없고 그래서 락다운 때 밖에서 못 나가니까 다들 보셨을 거 아마 그 베란다에서 잔틀고 잔틀고 아 맞으면서 맞으면서 되게 이슈 많이 되잖아요. 이제 노래도 부르고 서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와 그리고 공연을 못하니까 연주자들이 맨날 똑같은 시간에 자기 드라스에서 연주하는 거야. 와 첼로나 바이올린 되게 멋있다. 와 혹시 그런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버블보이 보셨어요? 못 보셨을 것 같은데. 오, 네. 와 저거예요? 뭐야? 그러니까 뭐야? 버블 안에 들어가가지고 와. 그렇게 해야 약간 옆 사람들한테 영향을 안 끼칠 수 있잖아요. 와. 아 저 관객들이 네. 저런 건가? 네 맞아요. 와 저거 진짜 난 그게 쇼킹이더라고. 그 비행기 타고 이제 한 바퀴 돈 다음에 다시 그냥 내리는 거야. 아, 맞아. 오 다시 그냥 아 진짜 그런 게 생기고 나 깜짝 놀랐어요. 우착륙 비행 무조건 기내식만 먹